거고요. 지하철 타고 갈까 하다가 버스로도 타는 루트가 있더라고요. 가는 루트. 그래서 이번엔 버스로 가려고 차이나타운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왔고요. 몇 번 타야 되는지는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보니까 147이나 166 타고 일단 36번만 타러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166이 15분에 온다고 했으니까요. 한 4분만 여기서 기다리다가 166번 타고 가서 네, 이걸로 36번 갈아타서 가보겠습니다. 초행길이니까 구글 맵 켜서 계속 보고 있어요. 26분 정도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계속 긴장하고 있을게요. 36번 사라졌다. 아, 방금 지나간 것 같아요. 뭐야?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7분 기다리라고 하냐? 창이 에어포트 가는 거 간격이 7분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B3, 아니 이거 층 같은데 이거는? 베이스먼트?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우선 공항까지 운행하는 36번 버스는 이렇게 위 정류장부터 하나하나 멈춰가면서 운행을 하고요. 가장 먼저 3터미널, 그리고 1터미널, 그리고 2터미널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른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거 타면 되겠다. 공항까지 한 18분 남았거든요? 버스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공항 가는 건 저밖에 없나 봐요. 종종 택시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만 보고 있으니까 졸리네요. 저 방금 터미널 들어가기 전에 경찰이 잠깐 탔었는데 폭발물 검사하는 것 같아요. 쑥 걸어다니면서 다 바닥을 확인하고 나가네요. 신기합니다. 그냥 잘 가. 네, T1 맞는 것 같아요. T1이라고 해서 일단 내렸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오, 저절로 열린다 이거. 사람들 들어온 것 같네. 뭘로 가야 되니? 여기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주얼 가는 데인데? 잘못 왔나? T1이라고 그래서 내렸는데? T1 맞는 것 같네요. 저도 T1으로 도착했으니까 위에까지만 올라가 보면 알 텐데. 어디니? 여기 주얼 아닌가? T1 맞나? 아, T1 맞나 보다. 1터미널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그 36번 버스에서 내리면
에스컬레이터 탈 수 있고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면은 바로 얼라이벌 하는 층이라서 바로 지인들 기다릴 거면 이렇게 기다리시면 시간을 볼게요. 대한항공 델타랑 공동 운항이네요. 18번 벨트에서 지금 컨펌 받았으니까 이제 곧 랜딩 할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18번, 19번 있으니까 여기서 나올 것 같고, 저도 1터미널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좀 바빠서 아무것도 못 봤거든요. 왠지 1터미널에서도 주얼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구경하고 다녀보겠습니다. 아직 친구 오려면 한 20분은 남았어요. 크다. 일단 저쪽으로 가야 주얼이라고 화살표 돼 있었으니까. 뭐네? 바로 있네? 아, 3터미널보다 1터미널이 훨씬 가깝네요. 바로네, 바로. 근데 못 들어가나 봐요, 지금. 지금 거의 12시 다 돼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 아, 근데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원래 여기 불이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뭔가 쇼 같은 건 하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나? 이분들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저도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 제한은 없나? 근데 저번에 와이프 왔었을 때보다 일단 라이트는 꺼졌는데 뭔가 레이저쇼를 하네요. 더 예쁜 거 아니야 이거? 공사 중인가? 좀 페인트 냄새도 나고. 거의 12시가 다된 시간인데, 조금 일찍 왔을 때는 이 주변에 나무들에도 라이트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파랑색, 초록색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건 꺼져 있는데, 그거 말고 레이저도 꺼졌나? 레이저도 꺼졌습니다. 이거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건가? 아까까지 있었던 레이저가 꺼졌네요. 뭐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시에만 하는 건가? 아닌데? 30분부터 5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지금 34분이거든요? 어쨌든 딱히 시간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오픈을 하는데 여기서 쉬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네, 바로 1터미널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얼이. 뭐야? 분수도 꺼졌다. 뭐지? 방금 그게 마지막으로 불태우고 사라진 건가? 분수도 꺼졌어요. 분수가 꺼진 주얼. 이게 11시 반 정도에 꺼졌으니까 대한항공 타고 오는 사람은 못 보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대한항공은 나가는 것도 새벽인데? 새벽 1시인가 나가지 않나? 그럼 대한항공은 집에 갈 때도 못 보네요? 뭐지? 한 막 10시 막 이럴 때 미리 공항 도착하지 않으면. 아, 근데 원래 10시쯤 도착하겠구나? 간당간당하게 보고 갈 수는 있겠네. 또 1터미널에 뭐가 있나 좀 돌아다녀 볼게요. 아직 친구 오려면 10분, 20분. 짐 안 붙였다고 하니까 20분이면 나올 것 같은데. 이쪽으로 딱 나오시게 되면은 여기 친구 오면 왠지 못 찍을 것 같아서 바로 앞으로 가시면 여기 에스컬레이터 하나 있어요. 여기로 내려가시면 택시 타실 수 있는데요.
친구 오기 전에 잠깐 가볼까? 이렇게 한 층만 내려가시면 그랩. 혹시 그랩을 타고 들어가실 거면 여기 일로 가셔서 그랩 부르시면 되고요. 그랩이 타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일로 가시면 되고, 그랩 말고 나는 회사 카드를 쓸 거다, 난 출장 왔다 하시는 분들은 일로 내려가셔서 저기 줄 있죠. 저기 줄 서시면 네, 택시 타고 시티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방금 그랩 켜서 시티, 제가 있는 호텔까지 금액 봤거든요. 네, 이렇게 베이스먼트 도어 쓰라고 나오죠. 20불 정도인데 싼데? 왜 싸지? 택시는 저 할증에다가 공항세에다가 뭐 해서 40몇 불 나왔어요. 그랩이 확실히 싼 것 같아요. 전 친구 오면 그랩 불러야겠네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네. 노르 패스를 못 했어. 아 맞아. 여기 너무 멀어. 이거 없었으면 그냥 팍 하고 바로 갈 텐데. 아 너무 멀어 여기. 일단 갑시다.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 근데 어디 있는 거야? 저기. 여기 잠깐 있어. 아 저. 화장실로 도망가는 친구.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곳으로 저희는 그랩 타러 가고 있어요. 지금 봤는데 친구 도착하고 그랩 호텔까지 찍으니까 22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12시가 넘어가지고 택시 타면 한 43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싸게 가려고 그랩으로 갈 거예요. 도어 6으로 부를 거니까 절로 가자. 도어 6으로 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그랩 불러본 적 없어 여기서. 차 폈습니다. 그랩 5분 정도 걸린대요. 여기 6번, 여기 도어 6번으로 데리러 올 것 같습니다. 탑승하고 저희는 호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랩이 왔어요. 싫고 타자. 가입시다. 너 먼저 타라. 저쪽이 더 뷰가 좋아. 오, 좋은 차 왔네. We're going to Furama, right? Yeah, right? Yeah. 어떠십니까? 네, 아직 택시의 향기가 되게 바닐라 향이 나네. 괜찮은데? 뭔가 베일리스의 칵테일 한 잔이 땡기는. 아,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 내일 출근에 지장이 있으므로 일단 저희는 시티로 가겠습니다. 시티로 갑니다.